선생님들. 오케이. 도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도표 문제가 자 어떻게 수능적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선택지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수능적 사고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 내신은 수능적 사고와 내신적 사고가 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학년일 때는 충분히 풍부하게 수능 내신적 사고를 함께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브로드하게 공부를 하고 서서히 이제 학년이 높아질 때 3학년 되면 이제 뭡니까? 네, 내신적 사고에서 수능적, 온전히 수능적 사고로 바뀌면 됩니다. 알았죠? 근데 저학년 때는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수능적 사고에서 도표하는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자,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에 해당되는 표현을 머릿속에 인풋.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여러분들? 자, 증감하고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의 표현이 있어요. 요 도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도표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도표에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 그 다음에 배수사. 몇 배. 그 다음, 뭐보다. 뭐, 배를 나타내거나, 뭐, 비교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인풋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만 연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이 도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렇죠? 영작. 영작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신 관점에서는 영작까지 같이 공부해주라.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또 뭐냐면 대학 가면 토익을 하잖아요. 토익하면 스피킹에서 도표를 가지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관점 같이 공부해 주십시오. 갑니다. 다음 도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용이 일치잖아요. 갑니다. Top Turkish cities receiving tourists. 자, 이 터키 도시 중에서 탑 도시들인데요. 자, 이 고객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이 여행객들이죠. 여행객을 받는 탑. 최고의 터키 도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스탄불과 엔탈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뭘 보여줍니까? 여행객의 수를 보여줍니다. 우리 수, the number 하게 되면 수죠. 뭐뭐의 수입니다. the number of까지 하니까 뭐뭐의 수. Who visited Istanbul and Antalya? 자 이스탄불과 엔탈리아를 방문한, 그렇죠? 네, 자 이 여행객 수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the top two most visited cities, top two, 그죠? 네, top two의 뭡니까? 예, 가장 많이 방문하는 도시라는 거죠. 네, 자 터키에서 말이죠. 2013년도에서 2016년도 보이죠? 여러분 빨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The number of tourists to each city죠? 각 도시의 방문객의 수가 각 도시라고 했습니다. Each 각 도시. 다시 말해서 이스탄불과 엔탈리아의 각 도시의 방문객의 수가요. was over. over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라는 뜻이죠. 숫자 앞에 over는 more than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more than 이런 거 more than 뭐뭐 이상. 이런 표현들을 머릿속에 인풋 하시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각 도시의 여행객의 수는 was over 100,000 every year between blah blah. 2013년도에서 2015년도입니다. 여기까지죠?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봤을 때 어때요? 각 도시가 자, 보면 100,000. 여기 단위가 지금 thousand이에요. 그럼 100을 볼까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네. 그러면 여기 봤을 때 모두 어떻게 해요? 자, 100을 이상 되죠? 물론 단위는 1000이지만. 그러니까 요 맞아요. 1번 틀린 거 없죠? 좋습니다. The city that received the higher number of tourists in 2013 was Antalya. 자, 2013년도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higher number니까 더 많은 수의 방문객을 얻은, 확보한 도시는 Antalya다. 볼까요? 두 개 보면 요거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거 Antalya 맞네요. But, 하지만 in the following three years, 이런 거 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음에 이어지는 그렇죠? 이어지는 following three years입니다. 이게 말이죠? In the following three years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놓치지 마십시오. 말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In the following three years. 그러니까 영작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In the following three years. 자, 다음에 3년. 요 2013년도에 이어지는 이 추가적인 3년은, 뒤따르는 3년은 이스탄불이 received more than, 나오네요. More tourists than
And Talia did. 이때 did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에 receive라는 동사를 받는 일반 동사를 받는 대동사가 되겠죠? 대동사입니다. 됐죠? 요 자리에 자 was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왜? 일반 동사를 받을 때는 두 동사를 사용하니까 was만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나머지 볼까요? 나머지는 누가 봐요? 자 나머지는 이스탄불이 더 많네요. 그렇죠? 2번 선택지도 OK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지를 해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세 번째, while the number of tourists to Istanbul increased steadily from 2013 to 2015, Antalya received less tourists in 2015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자, 이 이스탄불에 온 방문객의 수입니다. 방문객의 수가 어떻게요? 2013년도에서 자 이스탄불 보겠습니다. 이스탄불이니까 요 검정색입니다. 네, 요 보니까요. 2013년도에서 2015년도로 했습니다. 2015년도까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자 어때요? 방문객의 수가 increase steadily 꾸준히 증가했다는 거죠. increase steadily 꾸준히 증가했다. 자 보세요. 꾸준히 증가했는지 보세요. 꾸준히 증가했다. 맞죠? 이렇게 증가가 맞네요. 106, 115, 124 꾸준히 증가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가다가요.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요 지점이 꾸준히 증가한 것이 아니잖아. 요렇게 쓰면 트리거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어떻게 다행히도 106, 115, 124니까 꾸준히 증가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들 여기서 steadily 동그라미 해놓고 잘 챙겨주십시오. 요런 걸 영작에 이용한다는 거죠. 자, 이때 why는요. 동안에 말고 반면의 뜻이 있죠. 반면에, 자, 반면에 Antalya는 뭡니까? 2015년도에는 더 적은 방문객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어떻습니까? 보세요. 자, Antalya는 2015년도는 어때요? 자, 더 적게, 그죠? 맞죠? 네, 더 적은 숫자를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됐죠? 2015년도에는 Antalya는 어디에 비해서? Compared to, 뭐와 비교했을 때? 자, Compared to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뭐와 비교했을 때? 시작! 뭐뭐와 비교할 때? 자, 누구랑 비교할 때입니까? The previous year입니다. The previous year는요. 전년도야, 전년도. 이런 표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라는 것은요. 2015년도의 전년도가 어디야? 2014년도가 되겠지. 그럼 2014년도의 전년도가 어디야? 2013년도가 되겠지. 2016년도의 전년도가 어디야? 2015년도가 되겠지.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는 2014년도니까 2014년도와 비교해보세요. 여기는 112인데 105니까 맞네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그렇죠? 네, 더 적은, less tourists, 맞네요. 오케이, 3번도 이상 없습니다. 4번,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2016년도에서는요. 자, 이 여행객의 숫자가 drop, 감소했습니다. 그렇죠? drop이 감소하다. 그렇죠? 네, 감소하다. 이게 감소하다 뜻이야? drop, 감소하다. 알아두세요? 네, 자, 2016년도 보세요. 2016년도는 자 여행객이 감소했습니다. 어디로? To less than. Less than 이하죠? 뭐뭐 이하? More than의 반대죠? 100,000 for both city입니다. Both city니까 양 도시. 자, 이 두 개의 도시 모두 다 어떻습니까? 2016년도는 어때요? 자, 100이 여기 있으니까 93, 59니까 둘 모두 다, 그쵸? 네, 100,000 이하 맞습니다. 그럼 답은 5번 되겠네요. In particular, 특히 The number of tourists in Antalya 2016. 특히 Antalya의 2016년도죠? 네, 이 방문객 숫자는 숫자가 얼마예요? 59죠? 59입니다. 짠짠짠 59입니다. 59. 근데 이것이 오직 one third라고 하는 것은 뭐죠? 3분의 1이죠. 누구의? 2013년도의 숫자. 2013년도의 숫자. 2013년도의 숫자가 110입니다. 맞죠? 110입니다. 110인데 2013년도는 110. 그 다음에 여기는 자 2016년도는 어떻게 얼마? 59. 59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어때요? 59가 110의 3분의 1이야? 3분의 1, 60을 잡아도 어떻게 돼요? 60을 잡으면은 이 두 배만 해도 120이 되는데 110이니까 요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이 도표 문제는
어떻게 해요? 증가하다, 감소하다 표현. 그 다음에 도표에서 잘 나오는 표현들을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인풋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실을 위해서는 영작을 위해서, 그렇죠? 이걸 적어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은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표현들은요 무조건 외우시고 영작 연습하시면 완벽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내신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